부더기는 3일에서 4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맞지 않더라고요. 아, 경찰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얘기했었거든요. 아침에도 살아계셨는데. 현장 상황이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황도 현장도 많이 어지럽고 또 변사자의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다리 아래에서 부더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더기들이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3년 정도 지난 그렇게 시간이 꽤 경과된 부더기들이라서 사망 시간하고 그다음 부더기들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형사 쪽에 이제 제출했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는 아마 유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감정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몸도 완전 마른 상태였고 영양실조로 추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창자 내부에 음식물 자체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보호해줘야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걸 방치했다는 존속 유기치사죄로 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